안녕하세요, 장의모입니다. 오늘은 지인분들한테 얻어놓은 깻잎들이 이렇게 너무 많아서 이거를 소금물에 삭혀서 담는 김치를 해봐야겠습니다. 깨끗하게 헹궈서 이제 물기를 꼭 짜서 갖고 왔는데요. 깻잎을 삭혀서 파시는 분들 많잖아요. 왜 길에서 이렇게 파시고 하는 것들, 그거는 깻잎의 양이 좀 단이 좀 크죠. 맡은 것보다 요 하나가 그거 한 단을 기준으로 제가 나눴는데, 그 깻잎을 두 단을 기준으로 해서 양념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만약에 깻잎 양이 늘어나면은 양념을 두 배, 세 배 늘리시면 되죠. 깻잎 두 단으로 기준으로 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고춧가루를 하겠습니다. 이거 수저로 고춧가루가, 자, 세 개 할게요. 멸치 액젓은, 자, 하나, 둘. 진간장은 20잔을 할게요. 반, 반잔입니다. 참치액 좀 넣는데, 참치액은 없으시면 요거 생략하시고, 그 대신에 진간장이나 멸치 액젓 한 스푼 더 추가해 주시면 돼요. 한 스푼 넣고요. 올리고당은 2분의 1잔 넣을게요. 이 깻잎김치가 조금 약간 단맛도 있는 게 맛있거든요. 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깻잎김치 담아서 맛있는 게 두 가지 같은데, 단맛 없이 젓갈로 굉장히 짭짤하게 해서 하는 맛 하고요. 그리고 약간 단맛을 넣는 맛 두 가지 있더라고요. 두 개 다 나름 맛은 있더라고요. 마늘 찌은 거를요, 한 스푼, 두 스푼. 생강잼을 만든 거를 좀 넣을게요. 생강가루, 찌은 거, 생강즙, 아, 뭐든지 생강이 있으면 좀 넣으시면 돼요. 있으시면 쓰는 거예요. 약간 짭짤하면서도 단맛이 도는 그런 맛이에요. 양으로는 종이컵 한 컵 정도의 양념이 된 것 같아요. 통깨를 좀 넉넉히 넣는 게 좋아요. 깻잎에 김치에 통깨가 한 두 스푼 넣으세요. 삭힌 깻잎 김치 담을 때는 찹쌀불 있으시면 써도 되지만 굳이 안 끓이셔도 돼요. 이걸로만 하셔도 충분히 맛있으니까. 이제 한번 발라볼게요. 깻잎 김치에 버무리실 때는 이렇게 한 3장, 4장씩 들고 약간만 바르시면 돼요. 3장, 4장씩. 그러면 나중에 국물이 생겨가지고 서로 이렇게 어우러져서 맛이 들거든요. 한 장, 한 장 하시면 너무 힘들어요. 양념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렇게 구석구석 이렇게 막 꼼꼼하게 안 바르셔도 돼요. 가운데 그냥 한 번만 이렇게. 자, 가운데 조금만 넣고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하면 서로 나중에 국물이 생겨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저절로 다 발려지거든요. 먹을 때 보면은 양념 나누기 잘 하셔가 바르셔야 돼요. 처음에 너무 많이 바르면 나중에 양념 바를 거 없으면 또 그렇거든요. 마지막에는 이렇게 놔두면은 물이 생기거든요. 물이 생기면 그 다음에 이제 통에다가 담으면 돼요. 근데 미리 조금 담아놓은 거 보여드릴게요. 물이 생겼죠? 그러면 물이 생기고 나면 이제 담을 통에다가요, 이 물도 같이 이렇게 이제 꼭꼭 눌러 놓으시면 되고요. 자, 양념 담은 거 있으시면 위에다가 조금 더 발라놓으시면 됩니다. 자, 양념 같은 거 좀 남은 거 있으시면 위에다 조금 더 발라놓으시면 돼요. 통깨를 조금 더 이렇게 뿌려놓으면 삭힌 깻잎김치 완성했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텃밭에서 키우신 것들이라서 진짜 무공해거든요. 김치통에다 지금 꽉꽉 눌렀거든요. 이게 양으로 엄청날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깻잎이 너무 많아서 물이 들어갈 공간이 별로 없는데요. 물 500ml입니다. 굵은 소금 종이컵 한 컵. 물로 봐서는 이게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깻잎으로 봐서는 넉넉하게 써줘야 될 것 같아서 깻잎 양에 맞춰서 소금을 한 컵을 넣습니다. 만약 깻잎이 적었다면 제가 아마 반 컵을 썼을 거예요. 근데 깻잎이 많아서 한 컵을 다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이거는 끓이거나 하진 않고요. 바로 소금물에 절여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놔두면
조금에 절여져서 이따 되면 양이 쑥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 이렇게 더 눌러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뚜껑을 덮어놓으면 되겠습니다. 눌러서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눌러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5일 지났는데 속에까지 아주 다 삭았습니다. 너무 오래 담가 놓으실 필요는 없고요. 색깔이 이렇게 되면은 얼른 꺼내셔갖고 이거를 한번 헹궈서 냄비에 넣어서 한번 팔팔 끓여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헹구고 하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뚜껑을 덮고요. 그리고 나서 팔팔 끓인 다음에 물을 붓고요. 다시 깨끗하게 몇 번 헹구면서 이 소금기는 다 빼줄 거예요. 양념을 해야지 맛있으니까 소독도 하고 소금기도 빼주고 이렇게 해서 한번 삶아줍니다.